초급자 모델링에 오신 초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모델링 강의네요. 이번 시간엔 정신없이 바쁜 프로젝트 기간이라서 간단한 모델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타일 모델링의 특별한 부분, 그리고 텍스트 아니면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 그 부분을 일일이 선택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보시고 이걸 응용해서 더 많은 부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육각형 형태의 타일을 만들어 볼 건데 플랜을 퍼스펙티브에 만듭니다. 플랜의 크기는 천 사이즈로 만듭니다. 나눠지는 개수를 잘 나눠야 되는데 임의로 저는 나눌게요. 육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좀더 길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칸, 그리고 다음 칸의 중간, 밑에 칸의 중간까지가 육각형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참고해서 면을 나눌 때 위쪽으로 길게 나눠줍니다.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기준이 되는 하나의 엣지를 선택합니다. 위에 보면 모델링 툴이 있는데 모델링 툴에 보면 토폴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토폴로지에서는 하나의 엣지가 선택되어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패턴이 있는데 왼쪽은 블록 형태고 하나는 육각 형태입니다. 육각을 클릭하면 만들려고 했던 육각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작업을 할수 있는 건데요. 일단 보더에서 바깥쪽 보더를 선택하고 우린 안쪽에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 타일처럼 타일의 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더를 먼저 선택한 다음 엣지를 선택해서 Ctrl I로 반전을 시키고 갭을 만들 건데 챔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안쪽에 삼각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또그 안에 챔퍼된 부분 영역을 선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린 초급자니까 좀더 쉽게 갭을 선택하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사용할 겁니다. 익스트루드 값을 모두 0으로 하고 옆으로 벌리는 값만, 넓이 값만 이용해서 갭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가운데 원래 있던 엣지는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Ctrl 키를 누르고 폴리곤을 선택하면 지금 만들어진 갭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우리가 지금 작업할 거는 타일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트 부분을 선택할 거라서 현재 있는 걸 디태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이갭 부분을 디태치해서 떼어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정하시고요. 이름 정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필요하겠죠? 탑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에 텍스트가 필요한지 우리가 정해야 되니까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텍스트는 굿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이런 텍스트를 만듭니다. 폰트는 굉장히 무료 폰트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두께를 줘야겠죠? 쉘 명령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두께를 줘서 타일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탑에서 보면 다시 이런 형태가 되죠. 타일을 선택하고 여기에 볼륨 셀렉트라는 모디파이어 명령을 추가합니다. V를 누르게 되면 V로 시작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볼륨 셀렉트 명령을 추가한 다음 메쉬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면을 선택하게끔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어디를 선택할 건가? 오브젝트 아니면 점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 선택할 때 메쉬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명령에 대한 설명을 언젠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선택하고 장면에서 3D 텍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죠. 지금 이렇게 선택된 이유는 이 텍스트 형태가 보이잖아요. 텍스트 형태의 안쪽 면,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셀렉션 타입에 보면 윈도우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간 것만 선택되는데 크로싱을 선택하게 되면 걸쳐있는, 이 텍스트에 걸쳐있는 게다 선택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굿이라는 게 되는 건데 지금 텍스트가 상당히 범위가 좁잖아요, 폭이. 그래서 텍스트를 할때 이런 폭을 좀 넓히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위로 살짝 키워주면 더 좋겠죠?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다 되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에 가면 그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거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살짝 삭제해서 굿이라는 글자를 만들면 이렇게 원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여기에 아이디를 2번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1번이겠죠? 플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갭은 재질 아이디를 3번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제 타일은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베벨을 이용해서 살짝 튀어나오게 하고 크기도 살짝 줄여주면 좀더 타일 같겠죠?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상관없습니다. 쉘을 그냥 주셔도 되고 이렇게 살짝 쉘을 주셔도 되고 디테일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재질을 주시면 되죠. 이 텍스트는 이제 필요 없고 지우고 멀티스 오브 오브젝트 우린 세 개가 필요하고 여기고 화이트고 블랙 이렇게 줄게요. 그 이레이 재질 사용하지 않는 슬롯을 숨기고 첫 번째 거는 화이트 재질, 두 번째 거는 블랙, 세 번째는 회색을 줄게요. 장면에 있는 물체에 적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는 타일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근데 타일만 하는 건 아니고 벽에 어떤 패턴이 있을 때, 패턴 3D 모델이 있을 때 그림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선택한다던가 그 모양의 효과를 줄 때도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쉽게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